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백으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4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배치해두었던 러시아군을 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외 파병 철수가 전선에 대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진 않습니다. 우선 아르메니아에 주둔 중인 러시아군 800여 명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준비하기 위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있는 러시아군들도 점차 복귀 중이라고 합니다. 예상컨대 러시아군의 피해가 지금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시리아의 병력을 계속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시리아 용병에 관한 정보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시리아와 리비아 등지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용병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이 용병 비용이 매달 30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로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러시아는 시리아에 14개의 모집소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러시아로 수송한 뒤 전선에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수천명의 시리아군 용병을 확보하여 이를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기 직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들이 급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서 러시아군보다는 그리 좋은 군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벨라루스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벨라루스군에게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라고 요구 중이지만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계속 참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벨라루스 쿨리치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17k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근데 이곳에 병창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벨라루스군이 이렇다 할 특이 동향을 보이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며칠 연속으로 키이우 북서쪽에 대한 공세를 펼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정찰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르핀 지역에서의 전투가 계속된 것은 확인되었고 또 이 지역에서 미국 언론인인 브렌트 르노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체르니우 역시 비슷합니다. 여기도 그리 큰 공세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급품 보충과 정찰에만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러시아군의 더 이상의 진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래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우회하여 드니프로와 자포리자로 진격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더 병력을 투입하지도 않고 진격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르키우를 우회하면 보급선이 길어지고 피해도 더 커질 것 같으니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예비대를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재공세를 위해서 병력을 모으고 있었는데요. 수일 이내에 세베로도네츠크에서의 전투가 곧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마리우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북부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약 14km 정도 전진을 한 데 성공했는데요. 러시아군의 지속된 포위로 인해서 마리우폴의 식수, 식량이 모두 고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폭격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어서 마리우폴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은 물러서지 않고 결사항전 중입니다. 패배가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화력으로 밀어붙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일어서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런 방어에 의해 피해가 더 심해지자 병력에 더 큰 집중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고사시킬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콜라이우와 자포리자에 대한 공격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계속해서 예비대를 모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의 시위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령된 헤르손에서의 우크라이나 시위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의 대규모 시위에 발포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사상자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차 남부 지역 전체로 넓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베르단스크와 멜리토폴에서도 시위가 발생되었고요. 러시아군이 이들을 통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 보입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력 지원을 위해 500대 이상의 이동식 발전기를 지원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